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어디 예, 사, 누, 고양시에 사는 이종민입니다. 어디요? 어디, 어느 시? 고양시. 고향 일산! 예. 예, 아, 이종민님, 연세가? 같은 종시네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저하고 그 파도 다 같은 그쪽이세요? 아, 효령대군파인데요. 효령이세요? 아, 저는 양녕대군파예요. 아유, 예, 파는 7이네. 형님이신가? 예, 제일 큰 형님이죠. 어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8입니다. 48이요? 예, 주식 예. 경력은요, 종민님? 88 올림픽 때 했거든요. 오, 88 올림픽 때요? 예, 예. 88 올림픽 때 올림픽 안 보시고 주식하셨어요? 아, 그때 저기 형님이 네. 아는 분 통해서 무슨 주식 사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예. 야, 그래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도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죠? 그때 저기 호남석유가 4,000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주식업계 막 큰손이, 예, 뭐 아실 거예요. 뭐, 예, 무슨 할머니, 예, 광화문 모, 고, 예, 이런 분들이 참, 지금 보면 참 재밌는 거죠. 그런 개인들이 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손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때니까, 그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틀려졌죠, 그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힘,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의 힘, 아유, 그래요. 우리 총리님, 일단 포트는 어떻게 되세요? 예, 두 가지인데요. 아, 그래요? 예. 네이버 아, 네이버요. 59만 7천원 네. 50%고요. 네. SM 네. 4만원에 50%요. 어우, 두 개네요. 아주 깔끔하세요. 예. 그래요. 이 중에 궁금하신 거. 둘다 궁금한데, 솔직히. 전번 때 네이버는 좀 설명을 들었고요. SM이 SM이 좀 궁금합니다. 좀더 궁금하세요? 예. 그래요. SM, 뭐, 그때부터 SM 쭉 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SM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엑소라는 그룹이 그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국 수혜주가 아닐까 해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저보다 더 신식이세요. 엑소도 아시고. 아, 소녀시대도 좋아합니다. 아, 소녀시대. 그래요. 소녀시대. 그죠? 예. 예. 소녀시대. 어차피 저보다 나이가, 예, 뭐, 한몇살더 많으신데, 그 당시에 이제 군대 하실 때, 뭐, 저희 때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군대에서, 예, 요즘은 군대에서 뭐, 소녀시대니 이런 걸그룹들이 최고였죠.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종민이 군대 생활하고 할 때는 최고가 누구였어요?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갑자기. 나세요? 예. 왜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군대 생활 몇년더 일찍 하셨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뭐, 거의, 그때 최고가 그분이었죠? 예. 김한선 씨. 아, 예. 예. 김한선 씨 온다 그러면 부대가 뒤집어졌죠. 근데 요즘은 걸그룹이더라고요. 참 거면 세대가 틀려요. 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SM은 옛날하고 좀 틀리죠. 이제 뭐 완전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그죠? 근데 엑소라는 게 요즘 엑소라는 그룹이 저도 뭐 솔직히 그렇게 뭐 방송을 많이 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래가지고 엑소라는 그룹 잘 몰랐어요. 근데 하도 뭐 엑소 기사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대체 엑소가 뭐야? 그랬더니 SM의 그룹의 그 미소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아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지금 해외에서 더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에쏘라는 그룹 친구들이 소녀시대가 SM을 이끌었듯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SM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 중국인들이 몇명 뛰었더라고요. 네, 그 그래가지고, 그룹에. 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녀시대 같은 어떤 SM에서 소녀시대가 차지했던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실적이 안 좋아서 확 떨어졌어요. 예, 제가 그때 한번 슬쩍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뭐 1년 이상 지난 얘기니까 하자면, 제가 그때 SM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말을 한적 기억나세요? 예. 예, 그게 왜 그랬냐? 그때 한번 슬쩍 얘기하겠는데, SM이,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주식 그 담당 임원, 주식 담당자하고 임원하고, 모 증권사였나요? 모 증권사 그 회의실이었나요? 어디서, 예, 기관 매니저들만, 어느 정도 모아놓고, 바로 이때, 바로 이러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뭐, 이 설명에 비슷한 걸 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 참가했던 매니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좀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아니, 그 매니저들도 속된 말로 그거예요. SM한테 이 당시에 뭐였냐? 뒤통수 맞았다 이거였어요. 왠지 아시죠? 엄청난 한류 열풍으로 주가는 계속 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별볼일 없어서 주가가 밀려놓으니까 기관 매니저들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SM 그 담당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어? 이렇게 니네 잘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뭐 수치가 얼마 나온다 그랬냐? 니네들이 그런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또 이러냐? 아니,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실적 뭐 해서 주가 떨어지고 나면 아이, 니 잘못이지? 왜 우리 잘못이냐? 서로. 야, 니 잘못이지? 이게 뭐냐? 그리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싸우는 솔직히 그런 싸움판이 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실은 SM이라는 회사에. 너무너무. 아니, 올라갈 때는 서로 한류 열풍에서 형님 좋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던 사이들이 주가 해가지고 실적 발표 딱 하고 딱 주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야, 니 잘못이야, 니 잘못이야,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고 제가, 아, 정말 죄송한데, 정말 한심하다. 전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상당히 안 좋게, 전뭐 느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뭐 사감 없이. 주가가 계속, 예, 별볼일 없이 1년 이상 헤맸죠. 예, 비전을 솔직히 저는 SM의 비전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SM의 비전을.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SM이 글쎄요. 작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SM한테 하나의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올해는 SM이 이 회사의 변화하는 모습이 이때하고는 틀려요, 솔직히. 예, 이때하고는 틀려요. 왜냐?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한류 열풍 어쩌고저쩌고 할때좀 너무 많이 회사에 관심, 물론 회사 키우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주식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회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도 이제 올해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회사가 회사 경영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고요. 회사가 물론 경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너무 주식에 많이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가 너무 많이 주식에 관심을 기울일 땐전그 회사 주식을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봅니다. 왜? 반드시 이런 폭풍을 맞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런데 솔직히 SM의 작년, 재작년의 모습은 너무 좀 죄송한데 너무 회사가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들한테 계속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류 열풍에 제가 찬바람을 끼얹은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예,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가지고, 예, 일단은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근데 요즘은 어떤 느낌을 받냐? 요즘은, 주가보다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에. 그래서 회사가 진짜 다시 이제 좀 좋아지려는 모습. 그리고 이, SM이 새롭게 어떻게 지금 더 나가야겠는지. 무슨 뭐, 엑소라는 그룹도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물론 소녀시대나 이런 데들이 끌었어요. 끌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한 또 센 성장 동력을 엑소라는 걸로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실적 보면 아직은 실적이 그래요. 아직 실적 보면은요, 아직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2, 4분기까지 실적이었는데, 지금 여기 2,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SM 실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원엔 환율이니 뭐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하지만, 그래도 SM이 이제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다시 올해부터 많은 모습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SM은 이제 실적에 거의 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 SM 같은 경우에 요번에 기관들이 다시 대규모로 사기 시작한 거 보이세요, 여기? 예, 예. 예. 기관들이 이때 보이시죠? 기관들이 이때 실망해가지고 그냥 싹 빠져서, 예, 이때 한번 보세요. 그 실적 때문에 서로, 예, 기관들하고, 기관 몇 군데하고 SM 그때, 예, 하고 완전히, 예, 싸움판 한번 벌어지고 나서, 기관들 싹 다 빠져나가서 그 다음 SM에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잠깐 관심 갖는 것 같더니 도로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어때요? 추세적으로 쭉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SM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가 진짜 틀려지고 있다. 다시 한번 SM이 이 엔터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주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예, 주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SM이 이제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하는 것 같다라고 기관들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 가격이 지금 4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 약간 수익이신데 여기서 약간 조정 나오더라도 조금 더 가지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 갭 있잖아요. 이 갭. 여기서 생겼던 갭을 하나도 안 메꿨어요. 보이시죠? 메꾼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앞으로 쭉 천천히 상승해서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뭐 빠르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 더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지금 엔터 주식을 제 생각은 S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제가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네이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주마 가편이에요, 진짜. 달리는 말. 예, 주마 가편 달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이 좀 더 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 더 달릴 수 있, 물론 더 달릴 수도 있지만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이때부터는 주마 가편이에요. 저는 이걸 라인이라는 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급적으로 서로 올리는 거지 펀더멘탈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현 상황이.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그 라인 가치가요. 네. 전문가들이 다 달라서요. 10조, 20조, 30조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반장님은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라인의 가치를 아직은 판단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 가지, 예, 말씀드렸지만 라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꾸 무슨 뭐 트위터니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고 뭐 많이 그런 걸, 예, 해요. 그래서 그쪽 걸 갖다 쓰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평가할 때 미국에 있는 뭐 그 경쟁회사들에 대한 그 가치 평가로 하는데 실은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미국과 우리 시장 자체가 시장 규모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몇 조니까 거기에 비춰서 우리 몇 프로 디스카운트 돼 있으니까 디스카운트 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로 자꾸 그런 적정 가치를 내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적정 가치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그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무슨 적정 가치를 옛날에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얼마 뭐 그 당시 뭐 50만 원, 60만 원 할 때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무슨 뭐 300, 400만 원을 적정 가치로 내고 근데 그 당시에 뭐 몇 년이 지나야지 이제 그 가격 왔는데, 예, 얼마예요 요즘? 예, 그 150, 뭐, 예, 100 몇십만 원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라인의 적정 가치를 어디라고 보기엔 전 아직은
모른다고 봐요. 특히나 왜 그러냐. 라인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만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다른 나라에서 물론 하고는 있지만 일본 같이 성공을 거두고 있진 않죠.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지금 라인의 이건 단점입니다. 물론 라인이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좀 하고 있지만 일본의 성장으로 라인을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물론 일본 말고 다른 뭐 큰 어떤 시장들 이런 데로도 중국 같은 데 뻥뻥 뚫고 가면 미국 뻥뻥 뚫으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예. 그리고 지금 뭐 브라질이 인도니 이런 데들 하는데 그런 데는 다른 데도 다 노려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일본에서의 성공만으로 계속 적정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 그건 전 아직은 전 평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왜? 네. 라인이 일본 말고 진짜 딴 그런 의미 있는 시장들을 그렇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면 되는데, 아직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뚫어내는 모습을 나오고 있진 않다고 봐요. 1번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인은 이제 여기서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 여기서부터는 계속 조심하면서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예, 예. 됐나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파실 준비는 하고 계세요. 물량 줄일 준비. 아시겠죠? 물량 기본적으로 예, 예. 50%니까 한 뭐 20% 정도나 이런 거는 파실 준비 항상 하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아유 주식 계속 좋을 거야. 계속 좋을 거야 하다가 고생한 적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잘 준비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